그러니까 제일 먼저 킬 때 제일 민망한 것 같아. 키고 끌 때가 제일 민망. 지금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있어요, 매니저님이랑. 제가 매니저님 주무시는데 깨워서 전화로 깨워가지고 주무시는 매니저님 깨워서 가고 있습니다. 우물하다가 우물할 제가 사실 진짜 우물을 예전에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물이 열심히 해도 열심히가 안 돼. 잘 많이 귀찮아져. 미안. 아 77년 전통의 아이스크림 그 가게 말고 에멕 앤 볼리우스. 예전에 대만에서 그게 여기 한국에 생긴 건가? 대만이 아 홍콩에 있었던 게 한국에 생긴 건가? 저 그때 홍콩에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요, 여러분. 홍콩 맞나요? 대만인가? 홍콩인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저희 홍콩만 어디만 가면 먹는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요. 어딘지 아세요? 사진 맨날 찍어서 올렸던 거 막 옆에 막 콘에 막 붙어 있고. 소리가 안 나와? 소리 나온대요. 소리를 키우세요. 소리가 안 나오면 소리가 꺼 있는 것 같은데. 대만 같아. 여기 그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원래 어제 오늘 촬영이 어제 오늘 둘 다 있었죠, 지상님? 아 어제는 원래 쉬는 날이요. 아 원래 어제 원래 어제가 있었고 그제가 없었는데 어제께 그제로 당겨지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원래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취소돼서 오늘도 쉬는 날입니다. 아니 딱 내가 오기 부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날씨 진짜 좋았는데 대만은 지금 여름이라고요? 좋겠다. 근데 나 여름 안 좋아해. 좋겠다. 근데 나 여름 안 좋아해. 오늘 메이크업 내가 했어요. 나 잘했나? 메이크업 예쁘대. 사실 한 게 없어요. 아 홍콩이래. 홍콩 맞아. 그러면 홍콩에서 맨날 사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 저희 호텔 앞에 있었던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부산 롯데월드 점에도 있대길래 가고 있습니다. 호텔이랑 가깝거든요. 내일 잘 지내나? 싶구먼. 어 본부장님 들어가 있네. 본부장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재성님 본부장님 있어요. 하이.
오늘 부산은 눈이 안 왔어요. 좋아요. 이것 봐. 외국 같지 않아요? 되게 외국 같아. 엥? 오늘 립 뭐 바른 거냐고? 오늘 내 립은 오늘 내 립 나 립 근데 지금 거의 다 지워지긴 했는데 짜잔 헤라 462번 발라볼까? 립스틱 색 내 최애 색 내 최애 립스틱 근데 이게 좋고 촉촉하고 뭔가 플럼핑도 되게 좋은데 뭐라 해야지 약간 지속력이 좀 딸려요. 전 약간 립스틱 재질 좋아해가지고 반짝반짝한 거. 지상님 혹시 물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물만 먹고 올게요. 기도료. 진짜 예쁘다. 뭐야, 아직 오픈 안 하지 않았어요? 그니까. 여러분, 저 플립 생겼어요. 짜잔! 이게 플립이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 선물 받았어요. 짜잔. 근데 플립이 사진이 잘 나와서 이거 사실 영상 이거 갤럭시로 영상 찍으려고. 사실 아이폰이 사진이 잘 나와서 제가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또 이게 갤럭시의 그 셀카 맛이 있더라고요. 이걸로는 사실 브이로그용.
여러분은 자꾸 제재로고 제재로고 해가지고. 이거 어디예요? 여기는 그냥 아예 롯데월드. 롯데월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전화를 해볼까? 와, 여기 롯데월드 진짜 크다. 아니, 우리 그거 내려서 걸어볼까요? 죄송해. 맞아, 브이로그 안 하긴 하지만. 잠깐만, 나 마스크 좀 쓰고. 네. 마스크 예뻐요. 이거 마스크 어디 거냐면, 어디 거예요, 이거 마스크? 마스크 랩. 마스크 랩이란 곳인데, 핑크하죠. 핑크 무민. 오, 저거 봐, 저거 봐. 타 있는데? 지금? 뭐야? 아, 뭐야?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롯데월드 안에? 한번 여기서 보고 갈게요, 그냥. 응. 전화를 해볼까요, 우리? 내가 나가서 전화를 하고. 응. 설마, 아니 근데 31일날 개장인데 왜 노래기구에 사람이 타있지? 너무 신기하다, 그죠? 지금 가오픈이래요, 가오픈. 가오픈에도 근데 오픈이 돼요? 탈 수 있어요? 우와, 무슨 VVIP들만 타는 건가 봐. 아이스크림 롯데월. 근데 이게 지금 센텀시티점에도 있어서 센텀시티점으로 가면 돼요. 원래 센텀시티점으로 가려다가 저희가 일로 간 거라서 가까워가지고. 어차피 저 호랑이 젤라떡도 사 먹으러 갈 거거든요. 초대권, 우와 좋겠다, 초대권. 신청받은 사람. 안녕하세요. 라이브 체질인가봐, 나는. 아이스크림 구경시켜주려고 했지, 당연히. 매니저님.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부산에서. 그 매니저에 뭘 하세요? 센텀시티로 가야 될 거예요. 안에 있대요?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안에 있어서 지금은 초대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대. 우리 뭐 한 거야? 따라라라. 괜찮아요? 네, 센텀시티로 갈게요. 네. 재상님, 그 매니저의 그 아티스트래요. 지갑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재상님. 소문 다 났어요? 제가 방금 말했거든요. 저 지갑 잃어버린 거 알죠? 아, 네. 그래서 나 일부러 잃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잃어버렸다고요? 혼자 잃어버린 좀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일부러 잃어버렸다고? 아, 너무 웃겨. 아, 혼자 잃어버리면 좀 그래서. 와, 완전 센스 있네, 맞춰주는 센스. 아, 재성님, 제가 아이스크림 살게요, 이번 오늘은. 아, 좋은 걸로 먹을게요. 나 비싼 걸로 토핑 다 때려 막으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 제가 진짜 감동적인 거 말해드릴까요? 봐봐요. 부산 갈 때 자라고 이렇게 방석까지 발방석까지 해주는 우리 재상님 센스. 짜잔, 매니저 대박이래요. 매니저님 최고래요. 감사합니다.
아, 재무 들어왔네. 재무 안녕. 재무야, 나 지금 아이스크림 먹어 사 먹으러 가고 있어. 재무야, 나 오늘 그 김치찜도 또 먹었다. 나 그 김치찜 오늘도 또 먹었어, 재무야. 짱이지. 쿠션도 있어요. 매니저님 최고. 매니저님 운전병 출신이신가요? 네. 운전병 출신이세요. 어제 훈인회 어땠어요? 어제 훈인회, 맞아요. 어제 저랑 같이 촬영하는 동생 재무라는 친구랑 매니저님이랑 원진이랑 친구랑 저희 매니저님이랑 저랑 해가지고 훈인의 대구탕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 삼겹살 김치찜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도 먹었습니다. 잊지 못할. 그래서 서울 갈 때도 포장해 가려고요. 너무 맛있어. 아, 훈인회는 그거구나. 훈인회 우동이구나. 훈인회 우동도 맛있었고, 엄마네 대구탕, 엄마 손 대구탕이었다. 아, 맞다. 엄마 손 대구탕. 훈인회도 맛있었어요. 훈인회 우동, 훈인회 김밥이었나? 지상님? 훈인회 김밥 맛있어. 빠잉. 매니저님 힘들어도 울지 말고 힘내세요래. 엄마 손 대구탕이고 훈인의 김밥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래 뭘까? 그 맞춰볼게요, 제가. 오늘 지금 노래 제목은 모르겠고 목소리는 멜로망스 맞아요? 목소리는 멜로망스고 지금 노래는 뭐 제목은 뭐지? 기다려봐. 옛날 노래 컵 한 거죠 이게. 아, 이거 그건데 순위에 있는 거. 그 오글거리는 그 남자가 노래방 가서 부르면 오글거리는 노래였는데. 아, 취중고백, 취중고백.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역시. 아이스크림 가게 가고 있어요. 지혜, 궁금한데, 무민 카드 있어요? 무민 카드? 무민카드가 뭐지? 제가 무민에 대한 물건 아이템들은 여러분들이 선물을 너무 많이 해줘서 진짜 다 있어요. 그릇부터 시작해가지고 옷까지 해서 그 무민, 요만한 무민부터 진짜 제 크 저만한 무민까지 있거든요. 근데 무민카드는 없는데 나? 카드도 선물해달라고. 아, 무슨,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게 뭐지? 무민 카드? 무민 등록증이야? 신용카드? 아, 그게 뭐야? 전 신용카드 안 써요. 아, 하나 씁니다.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 추천받아서 마일리지 비행기 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쌓이는 신용카드 추천받아서 그거 쓰고 있어요. 아, 무민 등록증. 사람들
친구들은 선물하지만 본인은 싫어하는 몸이 진짜 별로 저 고민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닮은지 1도 모르겠거든. 근데 마일리지 모아서 사실 마일리지 모아서 업그레이드해서 타려고 지금 마일리지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저 그거 틀어주세요. 그거 오하요. 오하요 마이 나이. 미안해 언니, 데뷔 때부터 느꼈어. 닮았어. 헐, 아닙니다. 여행 갈 거예요. 이번 연도 저의 버킷리스트. 야우! 기분 좋아지는 노래.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행복해지는 노래. 이쯤 되면 재상님 또 하이오 가사 외우셨을 듯. 이래. 또 하이오 많이 날씨래. 오하이오가 아니라. 나 제가 라방을 많이 안 하죠? 제가 재상님이랑 있을 때만 라방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커버 한번 해볼게요. 커버곡으로. 커버곡으로. 아 근데 수정이가 너무 커버곡을 잘해놔가지고 저는 저번 주 화요일에 녹화하고 왔어요. 제가 부산에 있었어. 다음 주 화요일엔 부산에 있을 예정이라 저번 주 화요일에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미연이도 보고 나우 언니들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나우 그 스튜디오 너무 예쁘던데? 나 배튼 생방이에요 다음 주. 행복할 거야. 재뱅걸스 그립다. 재뱅 우리는 어벤걸스. 이거잖아. 뭔지 알죠? 다음 주에 만나요. 내 친구? 내 단짝 친구 이름 뭐였죠? 거기서?
아, 까를로스. 안녕, 까를 안녕. 네, 나는 지혜의 단짝 친구 까를로스예요. 맨날 이러잖아. 말머 말머 말해 뭐해. 맨날 이러잖아. 그치? 까를로스 그립다. 까를로스 잘 지냈지? 지혜 때문에 나우 설치했었는데래. 그치? 내가 완전 나우 초창기 아니에요? 저? 그래도 전 나우 지금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예인이랑 찍은 영상 너무 웃기다고? 여러분 수정이랑도 찍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멤버 명은이랑도 찍을 거고, 뭐 다른 멤버들 괜찮으면 지금 일단 허락받은 멤버들 명은이, 수정이 또 누구 있지? 뭐 멤버들한테 이제 다 물어보고. 아이스크림은 라이브로 못 보여주고 사진으로만 보여줄게. 지금 벌써 다 도착했어요, 여러분. 재만사 너무 재밌다고? 재만사가 재밌나? 그게 재밌나? 그 뭐냐? 아, 그 제압을. 맞아요. 저희 멤버들 다, 멤버들이 바빠서 저 유튜브는 나오기 힘들어요. 제압을도 재밌다고? 제압을? 결이 다르세. 왜 재만사는 재밌고 재화벌은 B급 감성이야? 여러분들 다음에 공개되는 건 재화벌인데. 태진 언니다. 안녕 태진 언니. 제아버는 짐승들이랑 놀아. 우리 짐승 친구들, 우리 짐승 친구들 얼마나 귀여운데. 진짜 실제로 보면 더 귀여울걸요, 우리 짐승 친구들. 여러분 몰래 보는데 안녕 우리제라고 우리 태진언니, 태진언니 태진언니도 재만사 제가 만난 사람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와주세요. 태진 언니 축구하느라 바쁜가? 태진 언니 축구해서 바쁜가? 아, 이제 도착했어요. 주차장. 나는 아, 태진 언니 지혜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지. 감사합니다 언니. 자, 이렇게 태진 언니의 동의를 얻고 저는 딱 마침 주차장에 딱 도착을 해서 끄겠습니다. 안녕, 고마워.